근데요, 구체적으로 뭐 하시는 분이신데요? 그쪽 할아버지? 그쪽 할아버지? 자, 글쎄, 뭐 제조업? 제조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그런? 아, 핸들 커버, 핸드폰 케이스, 뭐 그런 거야? 너 내 명함 버렸어? 명함? 아니야. 거기 내 이름 뭐라고 써있나 다시 와봐. 박혜영이야. 너 나랑 만났던 박물관 이름이 뭐야? 혜영 박물. 에이, 설마. 설마 아니야. 그 박물관 내 이름 따서 지으신 거야, 할아버지가? 그럼 대한그룹 손자가 바로 공주님이 안 부럽네요. 근데 뭐라고 인사해요? 설마 저래야 되는 건 아니죠? 다녀왔습니다. 괜찮은데 그냥 앉아계세요. 할아버지. 마마. 이 죄인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사옵니다. 공주 마마. 앉으십시오, 마마.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마마, 앉으세요. 이분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순종왕제 아닌가요? 맞습니다. 알아보시니 제 마음이 기쁩니다. 지금부터 아주 오래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임장으로 보낼 군자금이 마련되었다. 이번에도 미드리가 그대밖에 없다. 매번 사지로 보내는 만국 군왕의 캄캄한 마음을 그대는 이해하라. 만국하옵니다, 배야. 만국하옵니다, 배야. 동제야, 책망치 말라.
여자에게 과외는 그저 죄인이다. 당치 않으시옵니다. 제 아무리 독한 놈들도 성찮아 보이는 어린 것에 똥을 좀 묻은 속옷까지 들치지 않으니 국경을 넘기가 수월하여. 그리 말하지 말라. 저 여린 몸으로 사지를 오갔으며 배야 정령 부탁이니 무탈히 돌아오라. 돌아와. 하나의 생사를 알리라. 훗날을 위해 제 어미의 태중에 있을 때 궁 밖으로 내보낸 아이다. 만주로 가라 일렀을 뿐 이름도 없이 보냈다. 올 봄이면 새들일게. 하면 세상 사람 그 누구도 존재를 모르는 내 적자니라. 배야 후겨 죽었거든. 태워주고 오라. 목숨 부지하고 살아있거든. 고르고 고른 이름이라 전하고 임장에 의탁하고 오라. 다른 당분은 없더냐 묻거든. 힘없는 아비는 조선의 독립을 바라노라. 일러라. 본부대로 하겠나이다 폐하. 본부 하겠네 나이다 폐하.